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요즘에는 브이로그, 뭐 취미, 다이어리 꾸미기, ASMR 찍고 여러 개 찍고 있어서 전부 다 콘텐츠는 좀 다양해졌는데, 전부 다 이제 토크쇼를 한다든지 뭐 쇼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약간 대화를 하거나 누구랑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콘텐츠를 안 찍은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건 뭐냐, 좀 슬픈 주제이긴 한데 가난함이에요. 네, 저는 읽고 토크하는 거, 얘기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서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엄청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혼자 3명을 키우셨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벌면 자기 혼자 다 쓰시고 가족한테 투자하거나 하지 않으셨고, 제가 교통사고 당해도 보험비는 아버지가 다 가져가셔서 제 보험비도 받은 게 없어요. 차라리 몸이라도 박살나서 아파서 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리뷰도 하고, 나름 별로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고 있는데 옛날에 쇼핑 중독이나 파혼, 환생 이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랑 피폐해짐, 대인관계 우울함, 대인기피증, 공포증, 그다음에 비혼주의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동안 시간이 금방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마음 아파하기만 그 지났는데 모인 돈은 결국 없어서 이번 연도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이제 사업할 자신은 없어서, 왜냐면 이제 미치고 하는 것도 부담되고 망해서 진짜 엄청 크게 망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댓글 보니까 막 어떤 분이 10년 동안 빚을 갚았다, 근데도 아직 빚이 있다, 너무 힘들다, 사업 괜히 크게 해서 말아먹어가지고 빚이 없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복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 메시지 와서 잠깐 영상이 끊겼어. 그런 분들도 많았어가지고 전 자신이 없어요. 뭔가 도전했을 때는 계획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사업하고 싶다고 빚지고 돈 내서 아무렇게나 막 투자하고 이럴 순 없으니까. 근데 또 회사에만 오래 남아있으면 작은 월급으로 사실 모아봤자 몇십 년을 모아야 될것 같고, 발전도 없고 평생 일만 해서 먹고 살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공장을 가기엔 몸도 안 좋잖아요. 앉아서 하는 직업도 찾아봤는데 생산직에 앉아서 하는 건 검수할 때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도 제가 안본게 아니라 한 7번, 8번을 봤나? 적어도 한 20번은 본것 같고, 취업도 되게 여러 번 했었어. 6번이나 7번 했던 것 같아. 근데 잘 입머리도 없는지 잘리고 다리도 안 좋고 하니까 오래 못 버티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좌절도 많이 겪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좌절을 많이 겪으니까 자신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솔직히 저 많이 불안한데 나이만 먹는 것 같고, 지금에서 조금씩 모아도 안 늦는 걸까? 사실 많이 늦은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한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더 열심히 하고 싶진 않고, 하루하루 죽고 싶다가도 살고 싶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우울했다가 남 피해줄까 걱정되고, 그 나도 같이 있으면 좋고 행복하고, 이런 날들이 반복돼서 몸도 안 아프고 마음도 안 아프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엄마도 안 돌아가신 더 좋고. 근데 제가 나이를 먹는데 엄마가 나이를 안 먹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별도 두렵고 제가 나이 먹어서 죽는 것도 두렵고 겁쟁인가 봐요.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돈이 없는 가난함이 있으면 더 불안하죠. 나중에 나이 먹고 고독사하거나 굶어 죽거나 모이는 돈 적은 돈도 없어서 진짜 바닥에서 뭐라도 주워먹고 배고파서 굶어 죽을까봐 걱정되고, 약간 요즘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유튜브는 제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보는 분도 많이 안 계시니까 수익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올라가지도 않고 하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지? 좀 모르겠어요. 제 영상 보는 분들은 댓글을 많이 안 달아주셔가지고 네, 오늘은 저는 스스로 가난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 저 스스로 너무 슬퍼서 녹두질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토크라고 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가난이라는 게 솔직히 죄가 되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근데 막 네가 노력 안 한 거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막 어머님이 진짜 금수저 뭐 핑계같지만 아버지가 진짜 돈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진짜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난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면 내 잘못이고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 잘 되면 잘못이 아닌 건가? 기준도 애매하잖아요. 약간 현타도 보고 그런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한번 녹두리처럼 얘기해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